Bún tao mắm tôm. Hà Nội style. Hà Nội style. Nè nè nè, 아빠 여기 오면 냄새 나요? 하노이 냄새. 아 진짜? 주스도 시키나? 나 과일 주스. 어 과일 주스 시켰어. 과일 주스. 매실 시켰지. 매실. 아? 매실 주스. 매실 주스. 소박 이런 거 먹어야지. 아 그런 거 없어 여기. 없나? 어. 자. 자. 자 일리야 이거 한번 냄새 맡아봐. 이게 엄청 맛있는 소스거든. 냄새 맡아봐. 자. 냄새 맡아봐. 아! 아! 이게 매실이가? 하노이 냄새야? 이게 하노이 냄새야? 하노이 소스 냄새 아니야, 하노이 냄새 아니야. 사콘 너? 아, 사가 사갔지? 지금 먹어요. 좋아해요? 솔솔 벌꼬랑내 같은데 약간 살살 뭘 것 같아 이게? 그냥 딱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그 무슨 죽 있잖아 지금. 팥죽 같은 거. 팥죽 맞다. 밥 먹기 전에 이제 따뜻한 그 죽 간단하게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았는데 냄새는 아니야. 이게 새우 젓갈을 삭힌 거야. 근데 이게 하노이 음식인데 호찌민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이 많아. 왜냐면 냄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치 나도 처음에 엄청 싫어했지. 나도 여기 한 거의 10년 살면서 한 세 달 전, 네 달 전인가? 그때 처음 먹은 거야. 나는 22살 처음 먹었어. 지금 몇 살이지? 24. 2년밖에 안 됐어 다들 얼마 안 됐어. 근데 맛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 근데 먹을만 하더라고. 먹어봤는데 이렇게 방법? 방법 설탕 이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 지금 냄새 없어. 아 이 냄새를 없애는 거네 이렇게. 고추? 매니? 모토? 미스테이. 이제 휘저으면 돼. 섞어. 쭉 어, 이거 맞다. 매실. 자. 자, 우유. 그리고 안에 매실 많이 든 거 릴리. 나는 매실 제일 조금 드는 거 내 거. 맛있다며 왜 어? 제일 조금 들은 거 갖고 가냐. 아니 나 물만 마셔 원래. 뭐랑 먹는 건데 지금? 그냥 한번 젓가락으로 찍어 먹어봐봐 소스 어떤지. 매니 없어 냄새. 아니 그냥 먹어봐. 오 맛은 있다. 괜찮지? 나쁘지 않아. 찍어 먹으면 근데 뭔가 고급하니 아 근데 고급한 거 떠올라오는데 지금? 하긴 하는데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 나도 처음 먹을 때는 너랑 똑같이 그런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나쁘지 않더라고. 중독성인가 있는 거네. 어, 먹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나쁘지 않더라고. 왜 그런 거지? 몰라. 아니면 설탕 많이 넣었어. 이거 뭔가 꼬롱꼬롱한데 달짝지근하고 매콤하고 알코올 냄새 계속 맡고 싶듯이 그런 중독성인가? 그렇지. 나 이거 먹어. 이거 매실 주스로 이제 이까지만 하면 돼. 지금 같이 잘 어울려요. 지금 이거 먹으러 온 거야 그러면? 어. 또 나오는 게 아니고 메인이. 아니 이제 소스만 먹으러 온 게 어딨어. 아니 나오지 뭐. 나오지. 음식이 아직 안 나온 거고. 아. 이건 소스가 먼저 나온 거고. 아. 먹고 이거 먹어보라 하길래 이렇게 계속 먹다가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방금 복수 먹었잖아. 아니야. 무식으로 이제 아 이거 좀 무식으로 즐기는 건가 알았지 나는. 아니. 어때? 이 정도 세기에 매실에 주스를 마셔야 되는 거네. 이거 먹어봐요. 맛있다. 특별한 가게구만 여기. 하노이.
아, 나쁘지 않아. 너무 강한 걸 먼저 봤거든. 아, 맛있네. 영혼이 없는데. 자꾸 계속 맡아보고 싶긴 한 냄새다, 이게. 좀더 보이네, 이렇게. 아, 싫거든. 냄새가 안 좋아. 근데. 해달랑님. 너무. 아, 이런 게. 내가 좋아하는 두부. 두부 맞지? 이거는 쌀국수면. 이거는 두부 튀김. 이거는 오이. 이거는 고기. 이거는 어묵 튀긴 거. 이 소스에 맛있어. 찍어 먹으면 맛있어. 한번 먹어봐봐. 오케이. 이 면을 찍어 먹고 같이 이 고기도 찍어 먹고 두부도 찍어 먹고 하면 돼. 이렇게 찍고 왜? 찍고 먹자. 찍고 네. 찍고. 근데 아빠 한 개 먹어요? 면이랑 관계하는데. 그지? 그니까 면도 먹고 이거 하나씩 집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보통 베트남 사람 이렇게 먹어요. 같이.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는 괜찮다. 향이. 그래? 괜찮아요? 응. 맛이 바뀌는데. 아, 그래? 어. 향채 때문에 그런가? 신기하네. 여보라요. 소스는 알잖아. 이렇게. 맞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좀 괜찮은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그냥 별 냄새나 이런 거는 그냥 크게 이게 신경 안 쓰이더라고. 이제 그 단계에나 들어간 거 같아. 그치? 처음에는 냄새가 굉장히 강해서 이게 뭔가 손을 못 대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근데 한두 번 이렇게 찍어 먹다 보니까 나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내 이제 표정 조금 괜찮아진 거 같지 않나? 맞지? 응? 한국 깻잎이네. 한국 깻잎이라고? 먹어봐. 아니야, 좀 맛이 달라. 안 먹어봐. 작은 깻잎. 맛이 좀 달라. 생긴 거 먹어라. 생긴 건 비슷하지. 이거랑 또 다른 거지 지금. 근데 나는 다른 향채는 다 먹어도 이걸 못 먹어. 왜? 비려. 뭔가 비려. 이건 좀 이상해. 맛은 좀 다르지. 그지? 다르다. 아, 이런 좀 향들이 같이 돼주니까 괜찮아지네. 그러니까 이 맛 자체는 지금 괜찮다 보니까 냄새가 그래서 그러지. 맞아 맞아. 다른 게 덮어주니까는 괜찮네. 그래, 다 먹었네? 네. 맛없다 맛없다 하면서 다 먹었네. 맛없지 않은데 다 먹었어. 봐봐. 깨날라 다화. 아, 복숭아네. 작은 복숭아? 크기가 작네. 복숭아 복숭아. 깨날 먹기 반년. 먹기 본물. 본물. 건 까나이. 난 이거 좋아해. 다리 동안 안 가져. 흘러, 흘러. 흘러야? 난 했어요. 아. 지금 맥 없어요. 이거 상했대. 짱네. 어. 나 망고스틴 좋아하거든. 나 그거 건강하나도. 아. 해먼트 못 가이드 그만. 자, 내가 하나 얻어왔다. 상한 게 아니라. 상했네. 상한 거가. 안 상했네. 보자. 안 상했어? 원래 이래. 아, 아니 노란 거 좀 상한 건데 원래. 그래? 그걸 봐봐. 상했나? 아? 아, 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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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상했잖아. 이거. 네. 이거. 원래 흐러. 살살. 오, 하얗네. 이건 안 상했다. 이거는 괜찮아. 맛있어? 아, 먹고 싶었다 이거. 아마 이거 리치가 맛있을 거야 좀.
아우. 그만 먹어야. 아. 어디 여기 다 먹어. 복숭아도 맛있겠다. 복숭아 이거 맛있겠네. 로아완. 아우. 그래도 그럼 복숭아 먹어봐. 삑 그만. 삑. 복숭아 맛있다. 복숭아는 괜찮다. 이게 한국 샤브샤브 가면 얼어서 나오는 거 아이가? 한국 뷔페 가면 이제 나오지. 여기가 훨씬 낫다. 뷔페에서 먹는 거보다 얼어 있는 거. 그거. 까먼. 까먼햄. 달다. 흰 거보다 빨간 게 좀 더 달더라고. 아 맞나? 어. 그지? 맞아, 나 산 누워. 오. 아, 망고스틴이 제일 맛있다. 망고스틴은 아마 제철이 한 6월부터 한 8월, 9월까지. 지금이네, 시작이네. 어, 딱 지금이야. 아직까지 근데 가격이 좀 비싼 거 보니까 지금은 완전 제철은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망고스틴이 엄청 많이 나올 시기거든. 그때는 보통 망고스틴 1kg 한 2,000원? 지금 아까 여기 1kg 한 3,000원 정도 되더라고. 깨꺼, 깨꺼. 좋아, 좋아. 어떤 주스? 당근. 당근? 어. 당근? 네. 뭐 맛있는데? 싱싱한 당근 저 있잖아. 섞을 지금. 수도 있어. 아 맞나? 당근이랑 파인애플 아니면 당근이랑 오렌지도 섞을 수 있고. 어떻게 조합하면 맛있는데? 어 당근, 오렌지, 파인애플. 아 어데네, 따오, 텀, 가롯. 오케이, 니 바이디, 까나이디. 어 사과랑 파인애플이랑 당근. 저기 메뉴가 있네 이미. 테이프 먹어보겠습니다. 그 테이프 그거 같다 왜 한국에 알제 불량과자 불량식품 네. 어릴 때 왜? 혓바닥 집었다. 딱 그 불량 테이프 그거 얇기고 느낌이 그건데? 근데 좀 짭짤한? 어 맛있다 이거. 원래는 이렇게 말고 안에다가 되게 양념도 더 많이 넣고 막 이렇게 어. 버무려 주는 게 있거든. 근데 어. 이거는 되게 간편하게 어 그냥 소금만 좀 뿌린 것 같아. 그 처음에 좀 딱딱하잖아. 왜 물에 적셨다가 하는 거 아이가. 쌈 싸 먹을 때 이거 입에서도 쫀득하게 녹으니까 또 맛이 달라지네. 야, 잠만해. 이랑 내랑 똑같은 거. 딱 그냥 좋다. 옆 딱 맛있다. 시원하고. 이거 한 잔에 1,500원. 아니, 맞네. 많이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어. 맛있어. 알지? 어. 달콤달콤.